국제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며 90달러를 향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 모두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결정으로 보입니다. 두 국가는 각각 하루 100만 배럴, 30만 배럴씩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산되자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아란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추이가 연준의 연말 스탠스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는 13, 14일에 발표되는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긴축과 금리가 주식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그 전보다 마이크로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물가지표에서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